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이건 이제 우리 예전에 했었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A, BC는 상수.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고. 에 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식을 변형하여 얻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그래프와 같은 직선이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방정식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냐. x, y에 만족하는 만족. 근데 그걸 다 찍으면은 요 그래프랑 같아진다 이거야. 근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지. 요거 이항시키고 요거 이항시킨 다음에 요 b로 양변을 나눈 거지. 그 연습을 좀할 거야. 연습.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러면은 x, y가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인데 이걸 y에 관해 푼다고. 그러니까 요걸 이항시켜. c도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지. 그 다음에 b로 나눠. b로 나누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고. 요게 되는 거지. 그 이거 1차 함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이 1차 함수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야. 변형이 된다. 변형이 된다. 문제 보자. 핵심 강의 108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1차 방정식 3x-2y 플러스 2의 해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이거 좌표평면 위에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1차 방정식 3x-2y 플러스 2의 그래프는 기울기 y절편에 나오네. 방정식이.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를 함수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함수식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 3x-2y 플러스 2는 0. 그럼 요거를 함수로 바꿔주려면은 y에 관하여 풀어야 돼. y에 관하여 푼다. 그래서 요 3x하고 플러스 2를 이항시켜. 이쪽으로 이항.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3x 더하기를 되는 거지. y는 2분의 3에서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아니냐. 요게 이렇게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함수로.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 2분의 3.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냐? 2분의 3 이렇게. 2분의 3. 그럼 y절편은 1이네. 1. y절편 1인 직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좌표평면에 내기가 힘들어. 이거 근을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함수로 바꿔서 직선 그리는 거야. 이거 해를 어떻게 다 구하냐, 이거. X에다 1, 2, 3, 4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프. 그래프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Y절편 1인 그래프는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 그 Y절편 1이다, 1이라고, 1.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길게 2분의 3이니까 이거는 x 값의 증가량이 2, 이거는 y 값의 증가량이 3이라고. 그러니까 x가 2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점에서 x가 2 증가한다. 그러면 하나, 둘. 그럼 y는 3 증가한다. 하나, 둘, 셋. 요점 지난다는 얘기네. 그래서 요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 연결하면은 요거는 요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제 보자. 109번. 1차 방정식 요놈을. 그럼 요거 방정식이야? 이거꼴로. 그럼 이거꼴은 뭐냐? 이거 1차 함수네. 1차 함수.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함수로 변형하고 변형시키고 그래프 그려라. 그럼 변형시키자. 그러면은 2x-3y 더하기 6은 0. 요건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럼 이거 함수로 이제 변형시킨다. 그러면은 요거 이항. 그럼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 y에 관하여 푼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야. y에 관하여 풀면 함수가 돼. 그러면은 2x하고
플러스 6을 이항시켜. 그러면은 마이너스 3y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여기는 y가 되고, y는 여기 3분의 2가 되네. 그럼 3분의 2x 더하기가 되지. 마마니까 뿔뿔 되는 거지, 둘 다. 그러면은, 아, 일단 그러면 뭐, y는 3분의 2x 플러스 2.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b. 그럼 a가 3분의 2네. 그러면은, 아니, 3분의 2x 플러스 2. 참, b를 쓰면 안 되지. 그러면은 a는 3분의 2고 b는 2야. 그러면 이건 이제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럼 요거는 이제 y좌표는 2잖아. 그럼 여기다 2 찍어, 여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요거지. 3분의 2. 기울기. 기울기. 3분의 2. 그럼 3분의 2는 무슨 말이냐. 이게 x 값의 증가량이고 요게 y 값의 증가량이. 즉, x가 3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고. 그럼 요 점에서 x가 3 증가해. 하나. 둘, 셋. 그 y는 2 증가해. 하나, 둘. 아, 그럼 여기 간다, 여기. 그러면 여기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 그렸다. 그래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 다음 문제 보자. 110번. 1차 방정식 9x 더하기 3i 빼기 6은 0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와 같을 때 a 더하기 b. 아, 그러면은 요게 방정식이거든? 요게 함수고 같대. 야, 같다. 야, 그러면은 요거를 함수로 고쳐주자. 9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을 함수로 바꿔주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지. 요게. 그럼 요거 방정식인데 이걸 함수로 변형시키려면은 y에 관하여 푼다. 그럼 함수가 나온다. 요거 2항. 요거 2항. 그러면은 3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6. 일단 양변을 3, 3, 3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아,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게 나온다고. 이게 이 함수야. 함수. 변형이 된 거.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랑 같다. 아, 그러면 a가 나왔네. a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 아, a가 마이너스 3. 그 b는 얼마야? b는 2네. b는 2. 그럼 두개 더하라는 얘기지? 그럼 두개 더해라.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답이 2번. 2번. 그다음 111번. 다음 중 1차 방정식 요놈의 그래프. 아이고, 그래프가 또. 근데 이거 그래프 보니까 전부 다 x절편, y절편. 그치. x절편, y절편. x절편, y절편. x절편, y절편. 이거 그래프가 다 공통적으로 x절편하고 y절편을 알려주고 있네? 아, 그럼 이거 x절편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요식 있잖아, 요거. 요거를, 그, 함수로 바꿔줘, 함수로.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요거를 함수로 바꿔줘. 그럼 y에 관하여 풀면 되겠지. y에 관하여 푼다. 그럼 함수가 나온다. 그럼 요거 2항. 요거 2항. 2항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지.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이 되네. 아, 그럼 이게 함수가 되는 거야, 함수. 함수가 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그럼 함수를 바꿔주면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3이라고. 야, 그럼 y절편 3이네. 그 y절편 3인 거. 이건 6이잖아. 안 돼. 이거는 마이너스 6이네. 이것도 안 되고. y좌표는 이거 6이네? 안 되고. 아, 3이네? 3.
그다음에 아 이것도 3이네. 야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와이저 편이 3이어야 되잖아, 3. 그다음에는 아또 이게 쉽네.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그럼 기울기가 양수잖아, 양수. 양수라고 플러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 오른쪽 위로 가는 거지. 오른쪽 위. 따라서 아 답이 4번이다. 오른쪽 이건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답이 4번. 아 쉬워 이렇게 쉽냐? 아, 되게 쉽잖아. 그 다음 문제. 112번. 1차 방정식. 요놈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상수의 값 구하라. 아, 이거. 야, 그러면은 이거 저기 방정식인데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을 요거. 요 방정식을 함수로 변형시키면 되지, 변형. 기울기 구하라며. 그럼 함수여야 돼. 그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 y 관하에 푼다. y에 관하여 푼다. 그러면은 요거 2항. 요거 2항. 그러면은 마이너스 3i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그 다음에는 양변을 y의 계수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잖아.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러면은 y는 플러스가 되지. 그 3분의 AX 마이너스 3분의 5네. 야, 그러면은 기울기는 요 놈이네, 요거. 3분의 A.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요거는 Y좌편이고. 마이너스 3분의 Y좌편. 이게 A, 3분의 A가 기울기. 야,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아, 참, 마이너스. 그러면은 3분의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네.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된다.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됐다. 열심히 하자.